안녕하세요. 가창 김병만입니다. 오늘 작업할 나무는 아그베 나무인데요. 요즘에 이제 4월이 되면서 새 순들이 아주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녹지거리를 할 건데요. 녹지거리 하는 방법과 또 턱잎이라든지 기부이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가지들 이런 거 작업을 하는 거를 설명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들이 여러 개가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사용해야 될 가지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맞지 않는 그 필요 없는 가지들은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고요. 이 나무가 이제 치료형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턱잎이라는 거는 어린 순이 나올 때 이제 처음 맨 처음 나오는 잎들을 보고 턱잎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턱잎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 아주 작은 순 잎들 기부에 있는 아주 작은 잎들 이걸 보고 턱잎이라고 그럽니다. 턱잎을 지금은 턱잎이 제대로 이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양분만 소모하는 뭐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턱잎을 제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기부 잎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부 잎들이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뭉쳐 있는데요. 이런 잎들을 지금 이렇게 따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따줌으로 해서 통풍도 좋아지고 이제 필요 없는 양분이 소모가 되지도 않고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필히 이렇게 제거를 해주셔야 나무가 성장을 하는데 이제 효과적입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턱잎하고 기부 잎들은 이제 무조건 제거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이 안쪽에서도 이런 작은 순들이 나와 있는데, 작은 순들도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전체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턱잎하고 기부 잎 제거는 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 또이 가지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본잎이 있습니다. 본잎이 있고 이렇게 새순이 나왔는데요. 새순이 나왔는데 이 본잎을 제거를 해줌으로 해서 이 새로운 순이 빨리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본잎들은 지금 역할이 다 끝내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주시면은 이제 잔가지들이 성장하는데 빠른 그 성장을 하게 되죠. 이런 작업들을 오늘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작업을 이제 이런 방법대로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 끝난 이후에 녹지거리를 할 건데요. 녹지거리라는 거는 지금 새로 순이 나오는 이런 가지들을 순두를 보고 녹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철사거리를 하게 되면 가느다란 철사로 자기가 필요한 방향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가지들이 다 굳고 굳은 이후에 이제 작업을 하려 그러면은 철사도 굵은 거를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작업하기도 좀 이제 불편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녹지거리를 새순이 나오면은 녹지거리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또 이제 새로운 가지를 받기 위해서 또 짧게 또 자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우선 이걸 이렇게 기부잎하고 턱잎 제거, 불필요한 가지들 제거를 하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녹지거리를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턱잎과 기분잎 제거, 예, 그리고 불필요한 가지들을 순두를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지거리를 해볼 건데요. 이 녹지거리들은 새로 나온 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잘못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주의하시고 예, 살살 좀 해서 하시면은 잘될것 같아요. 이제 1mm 이하 철사로 이걸 이제 철사거리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 하실 때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도 자꾸 하시다 보면은 좀 괜찮아질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철사거리 하실 때 자꾸 움직이면서 그 순이 떨어지긴 하는데요. 그 점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녹지거리 하신 이후에는 약 보름에서 20일 정도 사이에 철사를 또 바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이제 가다 보면은 금방 가지들이 굵어져가지고 철사가 파묻히게 되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 되면은 이제 철사는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아교배 나무 바람결 수용의 나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이런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요, 일반 나무들과 똑같이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그 엽서 한 번씩 해주시면은 나무가 이제 철사거리를 했기 때문에 좀 시들어 한 것들이 좀더 건강해질 수가 있고요. 이제 일반적인 분재들과 똑같이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